뉴질랜드 가시나 봐. 여기 돈 이거 들고. 야, 너 중산사 소속이지? 이거 월권이야. 알아? 근데 왜 반말이야? 아니, 얼마나 받았어요? 아니, 뭘로 받았어? 해외 부동산. 유학자금 뭐. 털면 다 나와. 요새 외국이랑 공조가 그렇게 잘 돼. 자, 수사관님들. 어차피 국내 소환되실 거 뭐하러 피곤하게 다 나갔다 들어와, 어? 여기서 자백합시다. 탈주 사건. 누구 플랜인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린 휴가 가는 중입니다. 휴가! 휴가! 항공권이 편도인데 어떻게 돌아올 때는 노조 오시려고? 어?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좋게 말할 땐 나가. 하, 나 정말 내가 좋게 말하니까 진짜 공손하게 대해줬더니만 씨. 똑똑. 아이고, 야, 너 왜 이렇게 막 늦어 왔나? 아니, 근처에 치킨집이 없어요. 치킨집이 없으면 이마 다른 거 사야지. 그냥 좀 까라. 배달을 시키지 그걸 그냥. 안녕하십니까. 뭐하냐? 자, 우선 드십시다. 예, 시장하실 텐데. 어? 아, 내가 아까 너무 막대했어, 수장님들. 자, 자. 동생. 미안해. 난 너무 막대했어. 환장합시다. 건배, 저기를 위하여!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한 잔 더. 하나, 야, 둘,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어디 보자. 어, 잘 나오셨네. 새끼들 진짜. 아, 아! 잘 나왔네, 어? 수사본부 형사하고 짝짝꿍 내통하는 모습이. 뭔 개소리야, 씨. 이거 누구한테 보낼까? 문팀장, 최종호 검사. 아니다. 서현태 회장한테 직접 보내야겠다. 아, 내가 말했었나? 서 회장이랑 내가 엄청 친한데. 술친구야, 술친구. 그깟 싸진 한 장에 서 회장님이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야, 입안 닦자, 이 미친 새끼. 맞구나. 서현태 회장. 그 사람이 시킨 거구나.